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었던 어제, 한국의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라고 쓰인 머리띠를 메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 해산 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잡기 위해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조계사 경내외를 뒤덮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까?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계약이라고 비판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잠재우려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해고 요건 완화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 5법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 앞서 노동 5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K에서 짚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이번 주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정장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입니다. 노동 5법을 통과시키라며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다그쳤고, 야당에는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총선에서 얼굴을 들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조로 압박했습니다. 노동사회계의 극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 5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법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뜻을 이견 없이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새정년의 이러한 직무유기를 계속 방치한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나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9일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자 올해 안에 노동 5법을 처리하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여당은 어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가 세워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일정을 여당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개편 내용 역시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을 어떻든 이제 끌어들여서 합의하기 위해서 이제 조문을 조금 이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작년 연말에 낸 비정규 종합대책의 복사판입니다. 예, 똑같고요. 지난해 연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고 올해 9월 15일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정부는 대타협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여당은 노사정 합의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국회에 5개 노동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낸 개정안은 합의를 토대로 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포장만 대타협일 뿐 결국 정부안이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에 보면은 그 이런 합의되지 않은 그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그 비정규직 그 양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을 앞세워 청부 입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이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은
청부 입법 내지는 대리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정책의 그 프레임을 법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법안이 추진이 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노동자와 국민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혀 내지 못한다라는 데 현재 한계가 뚜렷하죠. 지난달 14일과 지난 5일 2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정부 여당의 노동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노동계에 대한 압박 강도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노동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며 하루빨리 노동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노동호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들은 노동업법 처리를 원하고 있을까? 신촌, 광화문, 강남역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정부의 노동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단 개혁이 좀 되면 일자리 나눔에 좀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잡 쉐어링이죠. 이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지만 대다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뉴스K가 실시한 거리조사에 참여한 297명의 시민 중 76%는 노동5법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은 개정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본적인 입법 방향이 훨씬 더 노동 유연화를 가속화시켜서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노사 간의 관계가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노동을 더 유연한다 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노동 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근로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2년이었는데 이제 4년까지 늘리면서 뭐 계속해서 뭐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말로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그렇게 4년을 계약하고 재계약이 될지도 미지수고 하지만 솔직히 비정규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아니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을 늘려봤자 이거는 그냥 똑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비정규직을 더 기간을 늘린다고 그분들이 뭐가 달라지는지 솔직히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정부 여당의 정책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말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년 총선 겨냥용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본심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을 바꾼다고 청년 일자리가 금방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집회하고 이런 것도 다 막아놓으면서 언제 그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청년들의 말을.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선 노년층 복지 개선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자리에 있으시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몰려서 복지 정책이나 노후에 나이 들어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이나 환경이 된다면은 그게 더 저는 지금 현상에 더 어울리다고 보거든요.
장글의 살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역시 뉴스K가 거리에서 확인한 여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약 14만 9천 명의 시민 중 96%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노동5법 개정안,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김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동5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재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법이 기간제 근로자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간제 근로자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미만으로만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2배 늘렸습니다.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했지만 결국 기업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유인만 늘려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파견근로자법 역시 반발이 큽니다. 기업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니은 회사에 일하도록 하는 것이 파견입니다. 현재는 청소, 경비 업무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용접, 주조 등 이른바 뿌리 사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거나 철도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열악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쟁점은 통상임금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두 가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안에 명시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항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경우 일주일의 개념을 7일로 명시하고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면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 개정 대상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늘었습니다. 지금은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기간을 각각 30일씩 늘렸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직 기간이 짧은 청년, 비정규직 등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가장 적은 법안은 산재보험 안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5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노동5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구직난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합니다. 노동5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지난 9일 열린 친박 의원들의 모임,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정부가 배포한 자료입니다. 정부는 노동5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5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52시간을 40 더하기 초과 12시간을 8시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8시간을 더 일을 시킬 수 있게 바꾸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총 52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 추가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비상식적인 계산 방식이 바로잡히면서 나타나는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평일 5일만을 일주일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때문에 주중 52시간에 주말 이틀 16시간을 추가로 더한 총 68시간이 지금까지 정부가 계산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바로잡은 것을 마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당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만 명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주 52시간으로 갔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정부 안으로 하면은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9년 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 얘기할 때 같은 경우는 현행 법제도 오히려 후퇴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도 그 법이 100%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후퇴하니까 오히려 15만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때보다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부 자료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1.5배가 아니라 0.8배예요. 잔업시간에 일하면은 잔업시간에 일하면 상여금분은 전혀 감안할 것 없이 요 정액급여로 돼 있는 저기 일부 있잖아요. 요거에만 1.5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 다에 하고 비교를 했을 때 0.8배밖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선 일단 새로 사람 써가지고 일 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 잔업 시키는 게 싸게 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등 노동5법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의 질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률을 딱 끌어올리려면 초점은 뭐냐면은 청년층하고 고학력 여성의 갖다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에 좀 진입을 갖다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건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가서 제대로 좀 일할 만한 적정한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제대로 진입이 안 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결국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 후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공약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간 첫 번째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해경의 초동대처를 비롯해 사고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된 증인들을 소환해서 사고가 참사로 변한 원인을 살펴봅니다. 청문회의 주요 내용과 증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참사 직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1차 청문회를 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목격자, 구조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사고 직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하여 질의하고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특조위는 참사 직후 대응에 관련된 증인 31명, 참고인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32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출석이 확정되면서 그간 해소되지 못한 해경 수뇌부의 책임 소재가 파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해경은 실시간 보고에 치중하느라 발빠르게 구조에 나서지 못했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 수사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광주지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위증도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조직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지만 해경 수뇌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지휘라인이 대거 출석하는 청문회 첫날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해경 지휘부 중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경일 1, 2, 3정장도 이날 출석합니다. 둘째 날 청문회는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에 집중합니다. 이경옥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과 우예종 당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등 정부 컨트롤타워의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민간 잠수사를 동원한 수색과 시신수습 과정이 큰 주제인 마지막 날에는 참사 피해자와 민간 잠수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특조위는 참고인의 증언을 들은 뒤에 정부와 해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증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색 현장과 시신 수습 관리의 경우 진도 현장에 머물렀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청문회가 끝난 뒤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특조위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어제 인근 가톨릭회관에서는 세월호 가족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해수부의 특조위 정황 개입이 담긴 이른바 해수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은 정부의 고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 또는 규명을 하십시오. 해수부가 관련된 것이 맞다면 특조위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사죄하십시오. 정부 조사 대상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지난달 23일 여당 추천위원 4명은 문건에 적힌 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공식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청문회를 앞둔 현 시점까지 결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성공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국민이 직접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흘간 특조위는 각 일별로 오전 8시 30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자 중 선착순 150명은 신분증 확인을 거친 뒤 방청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에 강경한 대응을 보여온 문재인 대표는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인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관심인데요.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의원과 비주류 측의 반발에 강경한 대응을 보였던 문 대표가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당내 수석권 의원들과의 면담 후 안철수 전 대표가 받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안 전 대표와 직접 소통이 되는 분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의 혁신안을 모두 받으며 안 의원의 선택을 압박했던 모습에 비해 조금 수그러든 입장입니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두 사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안철수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을 DJ와 YS에 비유했습니다. DJ와 YS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국민적 열광을 받았던 시절은 양김 선생이 민주협 공동의장을 맡았을 때였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협력한 힘은 그 막강했던 전두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두 분이 모두 회고를 통해 두고두고 후회한 것은 87년 대선 당시의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가 무작정 후퇴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어제 자신의 퇴진을 압박하며 사퇴한 최재천 정책위 의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 대화의 물꼬는 열어놨지만 그 외 비주류 측의 반발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표는 또한 자신의 사퇴를 전제로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번 재신임 제안 때 저는 그 중진들의 중재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진들의 재신임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중진 의원들께서는 그 의견들을 수용하면 앞으로는 당대표를 흔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돌아서자마자 다시 흔들기가 계속돼서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 대표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상황뿐 아니라 외부 사정도 어렵습니다. 신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을 향해 행동 없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며 탈당 결단을 촉구했고 같은 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국민회의라는 신당명을 발표하며 새정치연합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수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해체라고 볼만한 그런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하기 전에는 이 당이 다시 무슨 회생해서 뭐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총선 대선을 승리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면 수권 정당이 돼서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풍요와 안정과 어떤 공정한 대한민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한 해결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문 대표와 안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안부터 두 사람은 아예 비대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안까지 구체적 내용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주말이 새정치연합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그리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유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참견쟁이 스트롱맨. 광화문광장부터 경찰의 움직임이 신경쓰여 따라왔지. 설명해주겠다. 소유죄는 여러 사람이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115조에 해당한다. 하나 가르쳐주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야. 한 지역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법은 개나 줘버리는 폭동에 적용되는 게 소유죄라 이거야. 때문에 소유죄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일이 거의 없다. 예외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6년 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때뿐이지.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바라봤던 그 시절 말이야. 소유죄가 사라진 건 민주화 이후로 집회와 시위가 헌법적 권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걸로 끝이다. 스트롱맨은 쿨하게 비켜주지.
12월 둘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한 지 24일 만인 어제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한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 외 6천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스님과 조계종 직원들이 경찰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조계종 직원이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 위원장은 어제 오전까지 자진 출두해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10시경 모습을 드러낸 한상균 위원장의 머리에는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경향신문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강남구 시민의식 선진화팀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개판이다, 강남구청장에게 많이 배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강남구는 두세 명의 팀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 감사 결과 총 11명이 171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작성자들은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교육 경력이 9개월에 불과한 고등학교 교사가 중고교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해당 교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최몽령 서울대 명예교수에 이어 두 번째 집필진 사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사퇴한 김모 교사는 최근 학교 교원들에게 집단 메시지를 보내서 집필진 선정 사실을 밝혔는데요. 메시지 말미에 일본어 작별 인사인 사요나라를 적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어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업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을 비롯한 3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나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일 뿐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SNS 글로 논란을 일으킨 이전 대통령, 이런 결과를 미리 예견했던 것일까요? 미국 국무부가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한 21개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만 밝혀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합의만 했을 뿐 여전히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1개 기술은 수백 가지의 세부 기술로 나뉘는데요. 앞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21개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세부 기술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또 21개 기술 가운데 쌍발 엔진 등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은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연단에는 정부 대표단이 아니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섰습니다. 수석 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갑작스레 귀국하고 나경원 의원이 대리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미 한 주 전부터 회담 연설자를 나 의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논의해왔다는 겁니다. 한국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소 배출권 관련 발언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는데요. 이번 소식을 통해 또 한 번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일함이 확인된 셈입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2차 회의 관련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측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이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시대를 밝힌 변호사,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헌신한 고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 탄압을 호소하고 사법고시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른바 조영래 정신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주 인터뷰 중에서는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암흑기에 맞섰던 김선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곳이 조금 특별한 장소죠. 지금 고 조영래 변호사의 지금 기념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이 기념 전시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이 조영래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지 25년째 되는 날입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그 암흑한 그 독재 시대에 학생운동가로서 또 민주화 활동가로서 또 그리고 이제 말년에 7년간은 인권변호사로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민주화와 그리고 그 인권의 확대를 위해서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본래의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 조영래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로서의 삶 이것을 그 되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이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 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3년 정도 같이 사무실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합류해서 이 노동사건들을 많이 담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조영래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고 뭐 특히 이제 조영래 변호사님이 워낙 뭐 이렇게 인권 변호사의 전설로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을 옆에 모시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합류해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조영래 변호사의 정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영래 변호사님을 가깝게 아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다음에 배려가 있다고 그게 이제 조영래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형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조영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제일 좋아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줄 정도로 그 배려하고 경청하고 뭐 그런 자세가 이제 몸에 그 배신 분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뭐 국가 권력이나 뭐 이런 데에서부터의 그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그 최전선에서 그 맞서서 이제 그 싸우시고 뭐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그 인권을 확대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들에서 실적도 이제 소송화해서 다양한 전술을 전개하고 뭐 치밀한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서 판사를 설득시켜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셨거든요. 이렇게 일이 되게 하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뭐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사법 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 그 이런 법무부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이제 로스쿨 도입하게 된 과정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관련 부처
그다음에 뭐 그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교육부,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나 학계, 그다음에 그 사계나 사계주의는 변협도 관여를 했죠. 그래갖고 그럼 모든 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심의하고 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도 한 1년 6개월 이상 그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지금 현재 이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사실을 폐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 그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그 집약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그 법무부라는 그 한 부처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걸 이렇게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 기획단장을 맡으셔서 로스쿨, 한국형 로스쿨의 밑그림을 좀 그리셨는데, 그때 맨 처음 만드셨을 때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법개혁위원회, 대법원사의 사계위에서 로스쿨 도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은, 이 법조인을 그 어떤 수험 법학을 통해서 그 성적으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에서 그 획일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으로 인하고 그 많은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법학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대학 교육 전체가 그 다 이제 그 사실 준비 쪽으로 몰리면서 대학 교육 자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조인들도 그 시험 공부만한, 그리고 이제 그 연수원에서 그 주입식으로 된 어떤 그런 교육만 받은 뭐 그런 법조인이 되니까 이제 그 사회 수요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수원 기수, 뭐 사법시험 기수로 인한 어떤 사회로부터 괴리된 법조 직역, 뭐 전관리 등이 뭐 그 사법 비리 등등의 그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교육에 의해서 양성하고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사시 출신 그리고 로스쿨 출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들만의 이권 싸움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법조인인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뭐 사실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같은 법조인, 같은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가 있고, 뭐 여러 이제 뭐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뭐 기업이나 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뭐 다양한 영역에서 변호사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법치 실현에 기여하는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출신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부분은 좀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변호사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 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상황도 그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어려워지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쉽지 않게 그 변호사 수 활동하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익적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소외되고 좀 그 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낼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화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민주노총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통의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 매체의 카메라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했다면서 왜곡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로부터 들은 얘기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절묘한 구성력으로 주변에 막말을 덧붙여가며 하나의 기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엿듣기 취재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면 상관없다. 진정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던지며 편지는 마무리됩니다. 저널리즘에는 사실도 있고 정의와 배려도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뻔한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사안의 본질을 가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당사자인 우리를 심판으로만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신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입니다. 최수연, 이기원, 안정철, 신진식, 손태영, 윤영석, 이성래, 김기표, 임현, 백인기, 김민우, 한갑수, 조창현, 이효순, 송민진, 송승철.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